지어진 횟수가 제 나이와 같은 우리 아파트는 복도 쪽 창문에서 보면 뒷산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가 쪽에 있는 제 방은 여름에도 조금 서늘하고 그늘진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집 구조 때문인지 아니면 제 기가 유난히 약한 탓인지 집에 있으면 가족들 중에 유독 저 혼자서만 심령현상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잘한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날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동생이 학원차에서 내릴 시간이 되어 어머니가 동생의 마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가 저녁 7시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겨울이라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였죠. 계속 TV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하얀 천이 걸려있는데 이불 같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전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베란다로 나갔고 창밖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불은커녕 어머니가 말씀하신 하얀 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머니와 동생이 보였고 전 전화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 옆에 하얀 천 같은 게 있는데 꼭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걸려 있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가위에 자주 눌리는 저는 순간 섬뜩해졌고 괜히 장난치지 말라며 어머니께 짜증을 냈습니다. 전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창문을 닫은 후에 베란다 문에 걸쇠까지 걸어버렸죠. 잠시 후 어머니와 동생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오냐고 물어보니 제가 전화로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하는 순간 그 하얀 천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저를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형태가 뚜렷하진 않았지만 그것의 머리 부분이 절 향해 돌아가는 게 분명히 봤다며 불안해서 마구 뛰어온 거라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한동안 베란다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요. 며칠 후 토요일에는 온 가족이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 쪽에 전선 코드가 모조리 뽑혀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그런 거라며 애써 웃어넘겼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있는 인형이 모두 뒤돌아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방문마다 십자가를 걸고 난 후로는 잠잠하지만 제 방문 앞쪽에 있는 책장 위에 놓여진 작은 도자기 인형은 여전히 돌아가 있습니다. 항상 앞을 보도록 똑바로 세워둬도 어느 순간 제 방을 향해서 돌려져 있더군요. 아직까지 별다른 일은 없지만 이 집에 산다는 게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사를 가야 할까요?